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수금이다. 그러나 만일 수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귀한 우리 김아준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영적인 원리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땅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늘을 움직이는 것, 즉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세상은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근데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은가? 누군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치가가 나타나기를,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딴 사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고요?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보냄받은 인생이에요. 보냄받은 인생. 내가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 이 영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게 되는 중요한 내 인생을 향한 영적인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냄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냄을 받았으므로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 그 계획이 있어요. 누구에게 있죠?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도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을 알 수가 없고 앞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 인생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확신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렇게나 존재하게 된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깨달았던 것에서 나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첫 번째 내 인생을 향한 영적인 원리는 내 인생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궁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낸다고 해서 내 인생을 향한 정확한 계획을, 내 인생을 향한 정확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인생의 원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도가 빠른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뭘 비교합니까? 내 인생의 속도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속도를 비교하죠. 내 인생의 속도와 세상의 속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늦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다면 속도가 빠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바르지 않다면 속도가 빠를수록 재앙입니다. 여러분,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부러우세요? 저 차 너무 부러워, 타고 싶어,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올바른 방향,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첫 번째 뭐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 이 현대 문명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방향을 상실한 채 속도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핸드폰만 해도 얼마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지 몰라요. 3G만 해도 굉장했었는데 LTE가 나오더니, 그럼 LTE A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있습니까? LTE B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썰렁했어요. 여러분, 핸드폰 속도가 빨라지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핸드폰 속도만 빨라지고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으로는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 인생을 향한 교훈. 무슨 뭐냐면은 이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냄받은 자의 확신이에요. 내가 만약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매우 불투명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영적 확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어디까지 나를 책임지시든가 하는 그 영적인 모델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어디까지 책임지셨죠?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까지 책임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내 인생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 인생을 향해서 넌 끝났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든 인생은 인생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 내 인생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오늘 내가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을 향해 가져야 될 영적인 그 깨달음인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갈 날이 있다.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면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초상집에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 내 생명의 끝이 있고 그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고 그리고 내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지금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왜 아무렇게나 살죠? 왜 그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영원에 대한 관점이 아닌 지금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은 영원을 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이 밤을 그냥 막 사는 것이죠.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아는 사람, 내 짧은 생에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영원의 관점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있어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보냄받은 인생. 그렇다면 이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 그것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또 하나는 빛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3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또 말해주세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아멘. 좀 말씀해주세요. 예, 여러분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영적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여라 이렇게 말했나요? 애 좀 써라. 아, 죄송해요. 예.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벌써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주여 이 땅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벌써 됐다. 그만 기도해라. 곧 벌써 됐다. 할렐루야. 예.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벌써 소금 됐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써 소금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소금 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건 그냥 돼버려요. 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냥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구주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당신은 소금이에요. 당신은 소금이에요 하니까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쉽게 되는 건가였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뭐죠? 핵심? 여기서 핵심은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소금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맛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맛이 나야 한다.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소금은 이미 됐다. 할렐루야. 이제는 맛이 나야 한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소금 맛이, 우리는 소금 맛이 안 날까요? 소금 맛이 안 난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소금이 소금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나요? 소금 중에서 짠맛 안 나는 소금 보셨나요? 이거 소금이라고 했는데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나요. 이거 뭐죠?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여러분. 소금 맛이 안 나요. 소금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소금이 소금 맛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설탕이 소금 맛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소금이 소금 맛 나는 것!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맹물이 있는데 소금을 탔어요. 짠맛이 나면 상식이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와우!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 맛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구나. 소금더러 소금 맛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 우리더러 넌 이 땅의 소금이다. 이제부터 단맛을 내거라. 이랬다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제 소금 맛을 내거라.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를 계속 의아하게 보고 계시는데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명령이다. 쉽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었다면 소금 맛이 나는 것은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애써야 되는 게 뭔가요? 그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금이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금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나는 이미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악한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이 소금 맛을 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빨리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요.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난 뭘 분명 소금이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설탕이 돼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절대 내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고요. 마귀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끝난 게임이라고요. 전쟁은 끝이 났어요.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은, 넌 소금일 리가 없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너가 하얗다고 소금이라 생각하지 마. 설탕도 하얗지 않니? 이런 거죠. 여러분, 소금은 소금 맛이 나요. 그런데 만약 소금이 자신이 소금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금일 리가 있나? 그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소금일 리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그는 소금단지 안에 머물러 있겠죠. 난 소금일 리가 없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소금 맛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소금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소금되는 까닭, 내가 소금되는 까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소금이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소금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금된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거라고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혹은 내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내 인생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인생이라면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할렐루야. 조금 더 강하게 선포하며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아멘. 이 영적 확신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소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영적인 확신을, 내 인생을 향한 그 영적인 확신을 그 품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소금 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하나님이 소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할 것은 뭐냐면은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이 땅의 소금. 여러분 소금은 소금이 돼. 이 땅의 소금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금은 언제 이 소금 맛이 나기 시작하냐 하면은 소금길이 있을 때는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즉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소금 맛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소금맛, 전 소금맛 이렇게 생각해보면 딱 생각난 게 하나예요. 설렁탕. 여러분 설렁탕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죠. 안 넣으시나요? 넣으시죠. 여러분 소금을 집어넣어요. 소금을 집어넣는 그 순간부터 설렁탕에서 무슨 맛이 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소금 맛이 나기 시작해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소금은 설렁탕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맛이 나기 시작해요. 맛이 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소금은 언제부터 그 존재의 의미가 밝혀질죠? 네. 설렁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렇죠.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금이라는 것을 오늘 내 인생이 그 소금으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가십시오. 아멘. 우리는 소금 단지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설렁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끼리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금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끼리 너무 오래 안 있는 거죠. 집회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시잖아.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24시간 365일 우리끼리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설렁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 끝나면 집에 가고 직장도 가야 해요. 왜냐하면 소금 맛이 나야 할 곳은 소금 단지가 아니라 설렁탕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소금 맛이 나야 할 곳은 교회 속이 아니고 세상 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맛을 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소금은 조금만 있어도 티가 난다. 그렇죠? 여러분 설렁탕 먹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소금 얼마나 넣으세요? 한 스푼 넣으시나요? 두 스푼 넣으시나요? 저는 반 스푼 넣습니다. 왜냐하면 반 스푼만 넣어도 맛이 나요. 맛이 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설렁탕을 먹을 때 한 바가지 소금 넣지 않아요. 맛이 안 나네. 한 통 다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한 통 다 집어넣어야 소금 맛이 나면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예, 그 소금 아닙니다. 잘못 넣으신 거예요. 그 밀가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소금은 조금만 넣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어두운지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맛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소금 맛을 내는 한 사람의 진짜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있는 그 조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가 있는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가 있는 직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여긴 누가 있구나. 아 여기에는 누군가가 있어. 여기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는 거야.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맛이 나듯이 한 숟가락만 먹어도 맛이 나죠? 마찬가지라니까.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바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당신 가정에 오면 여기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어. 안 그러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의 집에, 혹시 당신의 직장에 와서 여긴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에 틀림없어. 죄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각 직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소금은 언제 맛이 나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녹아야 맛이 난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요. 만약 소금이 설렁탕에 들어갔을 때 그 소금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소금 맛은 나지 않고 그 한 알이 녹아서 없어지면 소금 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밀알의 원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같은 원리더라고요. 소금이 녹아지면 맛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녹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녹여서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음식은 맛이 나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 깨어져서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소금이 소금 맛이 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라지면 누군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인생, 소금 같은 인생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모든 생명이 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선택, 십자가의 선택,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나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는 선택 또는 이익을 얻는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혜택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손해보는 선택, 섬김의 선택, 십자가를 지는 선택,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공동체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 다 살면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델에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그 이름이 높여지시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예수님이 모든 이름보다 그 아래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영적인 원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설적 교훈을 발견하죠. 내가 내 인생을 낮추는 것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미랄의 선택을 하는 것은, 즉 소금으로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그러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선택, 나를 낮추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선택을 했을 때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금의 선택, 미랄의 선택, 십자가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현재형.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역시 현재형이 미래형도 아니고 명령형도 아니고 빛이 되거라 혹은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넌 이미 빛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계속 발견합니다.
내가 소금 되려고 애써야 소금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내가 빛이 되려고 애써야 빛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어요. 함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 빛나는 그 빛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의 근원은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내 위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빛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지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빛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나를 통해 빛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내가 어떻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 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빛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 까닭은 너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너가 대단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너가 대단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너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도 아니다. 너가 빛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빛 대신 주님께서 너의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다. 그 빛이 나를 통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빛이 되는지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상 나로부터 빛나는 이 빛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빛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게 어려우시면은 일단 저 천정을 한번 보세요. 저 형광등이 빛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네. 여러분, 빛은 빛나는 게 쉬운 거예요. 빛은 안 빛나려고 애쓰는 게 더 어려워요. 별은 반짝이는 게 쉬운 거예요. 별이 깜깜하게 자기를 가리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소금 맛이 나는 게 쉬운 것처럼 빛도 빛나는 게 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 빛을 비추어라. 얼마나 단순해요. 만약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라. 이랬으면 어렵죠. 이러면 어렵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라. 너무 쉬운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쉽다. 너무 쉽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자꾸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건 너무너무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나? 어떻게 되지?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됐다. 네. 벌써 된 거라니까요. 빛을 비추십시오.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빛이 빛나지 않는 경우를 지금 15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언제 안 빛날까요? 여러분 그 빛 자체를 안 빛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초에 불을 켰어요. 그 초가 빛을 밝히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은 빛난다니까요.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그 빛이 안 비춰지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경우죠? 15절 말씀 보시면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자,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경우라고 그랬죠? 빛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가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릇으로 덮어서 그 빛이 새나오지 않게 가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왜 안 빛나는 거죠? 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빛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릴 수는 있어요. 왜 가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릴까요? 왜 가리죠? 그 가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소금의 경우와 좀 비슷합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빛을 감추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자신이 비침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하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나를 속여요. 너가 비칠 리가 없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빛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까처럼. 네가 무슨 소금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맛을 못 내게 만드는 것이죠. 네가 무슨 빛이야.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그 빛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나의 인생을 향해 속일 때 늘 뭐를 지적하냐 하면은 나의 행위를 지적해요. 나의 조건을 지적해요. 나의 배경을 지적하고 나의 스펙을 지적한다고. 이런 거는 전부 마귀가 지적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내 조건과 내 배경에 대해서 언제 그런 거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 조건을 생각해봐. 너의 배경을 생각해봐. 너의 행위를 생각해봐. 너가 오늘 한 일을 생각해봐. 너가 어제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근데 네가 빛이라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 말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빛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나의 행위에 있나요? 나의 조건에 있나요? 나의 배경에 있나요? 내 학벌에 있나요? 내 재산에 있나요? 내 재산이 100억이 되면 빛이 나기 시작한가요? 예. 여러분, 내가 박사학위 받으면 막 빛나나요? 언제 빛나죠? 내가 빛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게 조건이 없어도, 내게 배경이 없어도, 내게 학벌이 없어도, 내게 재산이 없어도, 내게 조건이 없어도, 내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내가 오늘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빛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멘. 이걸 꼭 믿으세요. 자신의 조건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빛을 감추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빛을 감추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빛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 빛을 감추는 이유. 뭐냐면 세상을 둘러보니까 내가 있는 이 직장과 이 가정을 돌아보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비출 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긴 너무 깜깜해서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빛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너의 있는 곳을 바라봐. 그렇게 깜깜한데 빛을 비춘다고 되겠어? 포기해!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 내가 듣고 포기하면 빛은 안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빛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영적 확신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본질인 승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빛과 어둠의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빛과 어둠의 본질, 빛의 본질은 뭐죠? 빛의 본질은 충만해요. 어둠의 본질은 뭐죠? 결핍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빛은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뭘 어둠이라 부르는 것이죠?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빛이 없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이란 어둠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은 오직 빛뿐이에요. 빛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싸우면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갑니다. 성경이 말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악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은 어떤 속도로 도망간다고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빛의 속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빛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빛을 비추세요. 감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마십시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이걸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학교의 직장의 모든 사람에게 그걸 알게 하세요. 아멘.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빛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둠 속으로의 보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은 언제 그 의미가 살아나는가? 어둠 속에 갈 때 그 의미가 살아나요. 여러분,
작은 빛을 할지라도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밤이 캄캄해요. 그러면 별빛이 사라지나요? 너무너무 어두워서 별빛이 사라지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별빛이 사라지는 이유는 밝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깊으면 작은 별빛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빛나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빛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어둠 속에 갈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의 부르심은 어둠 속으로의 보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실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이라고요.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서? 너희는 가서 가라. 이것이 빛의 부르심이라고요. 빛의 부르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라. 빛의 부르심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에요. 그곳에서 당신은 주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비출 것입니다. 그곳이 어둡다고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 어두워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 너무 어두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빛 좀 보라고. 그래서 당신이 거기 가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남들은 집안도 좋고 남들은 좋게 좋은 직장에 나는 왜 이런가? 왜냐하면 당신이 있는 그 곳에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려고 하나님이 강력한 빛인 바로 당신을 선택해서 거기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나는 빛이거든요. 이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16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때 그 빛이 비추어지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너희 착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빛이 어떻게 비춰지죠? 선한 행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삶의 변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빛은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본다고요? 내 삶을 본다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내 삶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이 바뀌죠? 어떻게 내 인생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삶이 바뀝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애써 봤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좀 되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못하겠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변화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셔요. 오늘 그 영적 확신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력을 세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결단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세요. 맡기세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손도 발도 내 행위도 내 생각도 내 말도 전부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상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분명히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 분명히 이 인간은 얼굴을 바라보면 짜증이 났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났더니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옆에 같이 오신 분 계시면 사랑스러우십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세요. 그때부터 내 삶은 바뀝니다. 인생은 바뀝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 아멘.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같은 선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선택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당신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구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는 되지 마세요. 너를 보니 난 절대 교회는 안 가야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결정. 어떤 선택이죠? 함께 또 외쳐보겠습니다. 거룩의 선택.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거룩을 선택합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섬김의 선택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섬김의 선택. 아멘. 바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소금의 선택이죠. 자기를 녹이는 선택. 자기를 녹여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선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섬김을 선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과 다른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어떻게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이건 말이죠. 아주 단순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된다면. 할렐루야. 우린 그러한 인생을 요셉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요셉은 이때 노예였어요. 노예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상대는 노예 주인인 보디발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 이거는 뭐 정말 절대적 관계죠. 주인은 노예의 모든 생사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보고서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요. 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겨요.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거든요. 보디발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보그마율 몇 퍼센트인가요? 계산 잘 안 되시죠? 예, 저도 잘 안 돼요. 0.0001%. 지금 될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요셉뿐이었는데 근데 그 요셉을 보는 사람은 모두 다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잘못됐나요?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어디 가면 모두 다 요셉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요셉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고 요셉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것을 알아서 요셉을 만나면요, 요셉한테 전부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맡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이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려요. 바로를 만났더니 바로가 나라를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요셉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신앙은 요셉의 인생을 높여주는 최고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온 세상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데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 여러분, 실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경쟁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소금이 되고 진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주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맛이 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사람의 맛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셉이 노예였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듯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빛나는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당장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